난데?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분노 조절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 내가 롤 할 때 그렇지. 빛에 민감하고. 나야. 왠지 내가 잘생긴 거 보니까 난 뱀파이어. 사랑하는 부디 불알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풀입니다. 오늘날 공포게임 더 메모리라는 공포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만든 공포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을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거는 아마 정신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의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관계적인 실험, 뭔가 병원에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봐. 다음은 핸드박을 찾아합니다, 여러분들. 방귀의 실험. 이런 여러가지 실험들이 있지만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유명 심리학자였던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지. 아니야, 핸드박이 중요할 수도 있지. 어린이날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선물로 사주신 거야. 엄마 없는 애로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어, 여기 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얘네 근데 아니, 이런 이렇게 화장실도 막혀있는데. 아, 이 똥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 분위기 좋네요. 거의 우리집 같네. 우리집보다 이게 여기가 더 밝아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집이 여기보다 어둡습니다. 어우, 누구세요? 뭐야. 어우, 두통. 어, 여 좀 병 있는 것 같은데? 사람 얼굴 봤다고 그냥 두통이 그냥. 뭐야, 자살? 아니, 얘네 정신이 잃으면 화장실에 와서 똥을 싸는 버릇 있나보네, 이거? 물류똥이네? 사실 왜 계속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 뭐, 누구세요? 아니, 왜 사람이 파란색으로 보이세요? 누가 그랬더라. 죽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뒷면에는 책의 주인 듯한 이름으로 리암이라고 써 있대요. 딱 봐도 열쇠 같은 게. 아우! 아우씨, 무슨! 와! 얘가 리암이네. 아, 자살 충돌이 굉장히 강하대요. 죽음에 관한 단어 언급 자제할 것. 계단실로 가게. 일단은 저는. 아니, 정신병원에 곰돛이 왜 있는데요? 덧구 있어요, 여기? 여기 살인마가 덧구야? 대바대랑 콜라보야? 아저씨? 살인마 아니시죠? 어휴, 요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네. 물리치료 중이셨나보다. 방해하시면 안 돼요, 저런 분들. 어. 뭐야? 왜 그래? 숨어. 설마 이 새끼 또 몽똥이야, 얘? 와, 또 똥 싸러 갑니다. 급똥 왔어요, 지금. 필 왔어. 어, 뭐야, 아니야? 웬일이냐? 오늘은 안 지르고 잘 참았네, 이 친구. 모의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환자 사망 사고 논란. 퇴출 위기였대요. 지도가 왜 이래 기염뽀짝하냐? 여긴 아닌가 봐.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저분이 주무시고 1인실인 거 아시죠? 예.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분. 귀엽게 생겼네. 어, 아주 깨물어주고 싶었어 그냥. 여기가 저 훈이 아니냐? 머리 스타일 보면? 그림 속에 커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다. 환자 로건과 간호사 제인으로 보인대요. 로건과 제인. 잠시만. 타임! 안돼! 안돼, 또 몽똥이야. 아, 얘가 여기 묶여있었네. 뭐 옆에 누가 있었어. 오른쪽 척두엽에 비해 왼쪽 뇌에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었대요. 언어 및 의사소통 부족이고 인지 및 적응 기능 비, 발달 미비. 기억력 정상 수준 뛰어넘고. 오케이. 이씨. 아, 이걸 누르고. 아니, UV 랜턴으로 보는 건 알겠는데 저까지 못 밀 필요가 있어요?
뱀파이어 증후군이래요. 선천적 질환. 어린 시절 자폐증을 앓다가 주변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발병이래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난데?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분노조절 있고 공격적인 성향. 나 롤 할 때 그렇지. 빛에 민감하고. 나야 왠지 내가 잘생긴 거 보니까 난 뱀파이어. 당신 앞에 악마가 서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무릎 꿇는다 진짜. 아이씨! 미친 새끼! 됐다. 제발 죽어. 나이스! 제네시스다 이 새끼야. 아 깜짝이야. 아이 진짜 너 놀래키지 마. 너 내 편인지 아닌지 확실해 진짜. 또 두통. 안 돼. 야 누가 저 여자를 데리고 가서 너는 헐크를 꺼냈어. 저 친구의 여자친구였나봐. 근데 어떤 미친놈이 쟤를 살해한거지. 그리고 비웃은거야. 다크니스. 가끔은 어둠이 빛을 들여올 때가 있다. 악마가 있다. 거울을. 아 왜 이렇게만 보여. 거울을 볼 때 악마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긴가? 여기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완치 가능성이 있대. 내가 상냥하게 안아주면 저 친구의 분노도 낫지 않을까요? 나의 그 따뜻한 포옹으로 저 친구의 분노를 녹이는 거지. 그래 여기 들어가면 뭐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과연 눈 떠보면? 내려놔. 그거 드는 거 아니야? 내려놓으세요. 12월 11일 현재 시간 자정. 오. 환자 번호 66번 비염체 다른 인격을 없애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비염체의 약한 인격이 선한 인격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악한 인격이 선한 인격을 지배하게 되었다. 해당 피험체는 현재 병원을 놀이터 삼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피험체의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나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가 이 테이블 듣고 있다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예. 저 도끼 또 찍어둔 거 봐라 또. 어? 아씨, 나 내 편이란 놈이 그냥 틈만 나면 깜짝 놀래키네 그냥. 자기야, 내가 오늘부터 자기 여자 친구야. 자기야, 이별의 고통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야. 아니 병원이 너무 커. 우리 집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자기야. 난 자기의 새로운 여자친! 존나 뛰어! 오케이, 내 뒤로 달려도 나랑 속도 똑같다. 들어와. 나의 컨트롤! 오케이, 봤어요, 컨트롤? 이렇게 한 대 피해주고요. 갈림길에서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이다. 6336 더하기 물음표는? 피험체만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내 더럽혀진 명예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1375 6336에 1375 더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같이 풀어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더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주 개꿀방송이죠. 빨리 더하세요. 절대 못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스! 역시 우리가 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둘이 해냈다. 당장 보이는 것이 해답의 열쇠가 아닐 때도 있대요. 뭐지? 계속 나를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저 말은 뭐지? 계속 갈림길 선택의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나가! 탈출! I'm alive! 나이트! 뭐야? 아니 왜 끌고 가세요, 님아? 님 환상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저장을 했죠? 그래, 여기서 다시 닫아. 비밀번호 다른 거 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행님이 궁금해요? 네, 이거 진행님 봐서 뭐 하겠어요? 궁금해요, 그렇게? 팔로우 안 누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눌러주면 진행진까지 보겠습니다. 누르자. 알았어, 할게. 자, 이제 저 일정표를 보자고요. 오케이, 일정표를 보겠습니다. 도널드 숫자가 써져 있네요. 로건과 도널드의 번호. 어, 요거잖아요. 로건이 39인 건 어떻게 알아요? 39, 51, 39, 51이네. 39, 51. 어, 열렸어. 오. 시크릿 룸! 마약성 진통제. 해리성 인격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했대요. 약의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여 두통 완화 성분을 추가했고 그로 인해 부작용으로 인격 분리가 가속될 수 있음. 현재 66번 환자에게 테스트하였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대요. 해나, 나네요. 나 다중인격. 내가 살인마야! 내가 저 고릴라의 여자친구를 죽인 거네. 나 쟤한테 죽어야겠는데? 넌 날 죽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어, 그니까 애들 다 죽이고 안 했어. 이제 알 깨달은 거지. 뭐야. 나 내 자신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말 걸었던 애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어땠어? 재밌었어?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이게 나야. 아, 그래서 거울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SUS님 어서오세요. 아, 비웃는 거 봐봐. 서로 자기 얼굴 보니까 웃긴가 봐. 아, 이제 바뀐 거야? 해나, 이제 내 차례야. 아, 그니까 이제 자신에 있는 자신, 여태까지 착했던 애고 자기 안에 있는 살인마의 인격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 자기의 그 어두운 마음은 지금 갇힌, 아니 착한 마음은 갇힌 거지. 어, 이제 밖에 이제 살인마의 인격을 가진 해나가 이게 트루 엔딩이네요. 나하게 된 거고. 지금 여기 봐보세요. 나오네. 이게 핸드백이 왜 여기 있었는지. 여기서 정신이 살인마로 바뀐 거네. 스틱 웃는 거 봐봐. 그래, 다 죽인 거야. 그래놓고 착한 인격을 괴롭혔던 거야. 어, 얘 여자친구를 죽이고 얘한테 막 쫓기게 되고 막 그러면서. 오. 되게 그래도 뒤에 떡밥을 좀 잘 회수했네요. 어제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찌찌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션 성공! 제가 크레노아님 만원 때문에 돈 때문에 진엔딩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진엔딩을 아유, 어쨌든 여기서 더 메모리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진엔딩을 또 한 번 더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푸바!